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9월 10일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21절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로 31절까지의 말씀, 저희들 천천히 한 목소리 압독해 주님께 올리겠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여종에게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으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로를 타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상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 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오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하느님께서 저희들이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 사랑 성도님들, 저희들이 지난 며칠간 묵상한 갈라디아서 말씀과 함께 주어진 그 말씀의 제목만 보더라도 우리는 그 율법의 한시성과 한계성을 보면서 이와 달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약속된 그 복음의 풍성함이 무엇임을 저희들이 함께 보고 있습니다. 해산하는 수고로 전한 이 복음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를 낳게 하는 복음이요 하나님의 자녀로 나음 받은 자만이 진정한 자유의 자녀가 된다는 진리가 오늘 우리들에게 선포되고 있는 본문 내용입니다. 오늘 이 본문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 매일성경 앞부분에는 본문을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여종 하갈의 아들, 즉 이스마엘입니다. 여종 하갈의 아들과 자유인인 사라의 아들, 이삭입니다. 이들을 비유로 제시하면서 율법을 고수하는 유대인과 그리스도만을 붙드는 이들 중 누가 아브라함의 참 후손인지를 밝혀주는 것이 오늘 본문 내용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 진리는 이미 율법 안에 밝혀진 것이라고 그는 선포합니다. 자, 21절 말씀 봅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왜 사도바울 이러한 질문을 하겠습니까? 하는 것은 지금 그가 전하고자 하는 이 말씀이 이미 그들이 듣고 배우고 가르치던 그 율법 안에 기록된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미 그 안에 나타난 참된 진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함을 사도바울이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을 매일성경에서도 명시하듯이 말씀을 알고자 하는 열정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바로 그 말씀을 제대로 아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아는 것은 오직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들려진 그 말씀을 올바로 깨닫는 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바울은 자유의 자녀가 되게 한 이 복음은 이미 율법에 기록된 아브라함의 두 아들, 즉 이스마엘과 이삭을 통해 가르쳐진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 분명 이스마엘은 여종에게서 태어난 아이입니다. 그러나 이삭은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태어난 아이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3절 말씀에 바울은 이러한 두 아이의 신분을 비유하면서 한 아이, 즉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 난 자라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이삭은 약속으로 말미암아 난 자라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 가운데에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말하는 자들과, 바로 이러한 자들은 종의 몸에서 육체를 따라 난 이스마엘을 뜻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율법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이 복음을 선포하는 자는 바로 자유의 몸에서 약속을 따라 난 이삭을 뜻하고 있다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라고 그는 선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미 창세기 말씀에 기록된 이 내용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 사건의 배경을 보시면 실상 하갈로 말미암아 이스마엘이 태어남도 결국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한순간 그들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그 뜻을 잊고 사람의 행함으로, 사람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려는 그 어리석음의 결과가 아니었습니까? 분명 하나님께서는요, 사라로 말미암아 그 약속의 후손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를 끝까지 믿음으로 기다리고 인내하지 못하고 사람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 하는 것이 바로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의 모습이요, 또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사람은 율법의 행함이 아닌 복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말씀에 우리를 뭐라 말합니까?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 라고 선언합니다. 바로 율법 아래 묶인 자, 또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율법은요, 이렇게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이 죽음에서 구원할 수 있는 그 능력은 율법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더러움을 밝혀주고 우리 마음에 있는 탐심과 탐욕을 밝혀주는 것이 바로 율법의 역할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죄에서 과연 율법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가? 구원해 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서 말씀에 이어 기록하기를, 이렇게 본질상 우리는 진노의 자녀였는데 우리를 긍휼히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우리를 은혜로 구원을 받게 하신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내용 말씀 가운데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그 매일 성경 아래 오른쪽 아래 부분에 보시면은 그 27절 말씀을 함께 주어진 그 주석이 있습니다. 27절 말씀 보니까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상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 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자, 바로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바로 이것은
이사야서 54장 그 말씀의 기록됨과 같이 이제 바벨론에 유배되었던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회복해 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그 내용을 보시면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바로 하느님께서 택하신 그 선민 백성이라고 여김 받던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함께 연합한 자, 그들 가운데는 이방인이었습니다. 또한 그들 가운데는 고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예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하다라고 여긴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러한 자들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된 자유를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그 말씀에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느님께서 계획하신 새 예루살렘이요, 하느님께서 열방을 향해 선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입니다. 우리 상성님들, 이러한 복음을 우리가 어찌 저버릴 수 있겠습니까?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됨의 정체성을 올바로 깨닫고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어진 참된 자유, 사성도님들, 주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참된 자유가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저와 성도님들은 이제 말씀 안에 하느님께 우리 약속하신 그 참된 자유를 깨달으시고 하느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살아가되 이러한 참된 자유를 누려 살아가는 그러한 복된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 세상에 많은 것이 우리를 다시 묶으려 합니다. 세상에 많은 것이 우리를 다시 속박하려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에서 우리가 속박되지 아니하고 묶여 살아가지 아니하고 굴복되지 않는 유일한 길은 바로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는 것이요, 말씀을 붙잡는 것이요, 바로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선포하신 바로 그 복음만을 우리가 듣고 그 복음 믿어 살아가는 것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길임을 믿으시고 그 믿음으로 하루하루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에 묶여 살아가는 바로 세상의 어둠의 권세의 종이 아니라 바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자녀요, 또한 하나님의 자유로 말미암아 세워진 자녀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참된 자유를 누가 빼앗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혹시나 세상 물질, 세상 권세, 세상 명예에 우리가 묶여 살아감을 인해서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으로 속박되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어진 참된 자유를 추구하며 또 고백하며 그 믿음 가운데 회복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매 순간마다 역사하심이 이제 세상에 속한 종이 된 자가 아니라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참된 자유를 누리며 증가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주님의 그 모든 복된 자녀들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